울산 출신 가수 고복수 선생을 기리는 가요제 고복수 가요제가 지난 주말에 31번째 무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2년 만에 겨우 다시 열어서인지 표를 못 구해서 못 들어간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가요제이자 신인 가수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고복수 가요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가요제의 경연 부분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종됐던 공연 무대가 생긴다는 소식에 예선에만 700여 개 팀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다 참가 규모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계획되어 있던 대회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면서 조금 연습했던 것 중에 제때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요. 올해 고복수 가요제는 경연 참가 기준을 기성 가수까지 확대하면서 가요제 수준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함께 진행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2년 동안 전부 집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는데 오늘 그 우연한 기회에 이 대면 공연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치러진 대형 축제. 고복수 가요제로 쌓인 경험은 그간 정체돼 있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을 늘려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공연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더 알찬 행사를 준비를 해서 우리 울산 시민이 아닌 전 국민이 사랑받는 고복수 가요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개 팀이 본선에서 치열한 경연을 벌인 가운데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가수 인증서가 수여됐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경연과 축제의장, 코로나를 이겨낸 고복수 가요제가 국내 최고의 가요제 명맥을 다시 잇기 시작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